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한다.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문정권과 민주당은 사퇴하라. 각성하라.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. 그래서 회기 결정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발언한까지 녹취되어 있다. 속기록을 까겠다. 3당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까지 속기록 전부 녹음해가지고 다 까는 그런 비열한 그런 국회의장입니까? 제가 명시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적으로 줬어. 회기 결정에 그건 1번 항목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소 라고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. 핵심은 선거법에서부터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거고 그 전에 것은 그냥 주관이 넘어가겠죠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따름입니다. 찬반 토론 두 명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맞바꾸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?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덮어씌우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선거법에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합류하려는 문희상 국회의장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. 속기록 까십시오. 민주당 원내대표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지만 중립적으로 국회를 진행해야 될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특정 정파에 쏠려서 얘기하는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? 이미 충분히 시중에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.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.